저희가 준비한 질문은 여기까지고요. 혹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자유롭게 해주세요. 어떤 친구부터 해볼까요? 네, 저부터 해보겠습니다. 디저트 중 머랭이라는 종류가 있습니다. 저는 머랭과 같은 학생이 되고 싶습니다. 머랭은 흰자에 설탕을 계속 넣고 저어주면 부드러운 머랭이 완성됩니다. 흰자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열정이고, 설탕은 교수님의 가르침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우수대학교의 외식조리학부에 입학하게 된다면 끊임없이 노력하고 도전하여 부드러운 머랭을 완성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짧은 면접 시간으로 저의 모든 것을 보여드리겠다면 많은 것을 보여드리지 못했는데요. 우송대학교에서 저를 뽑아주신다면 우송대학교 외식조리학과 학생이며 우송대학교를 널리 알리는 인재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평소에도 열심히 공부를 한 덕분에 인서울에 2개를 합격했는데요. 거기는